제가 이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된 순간부터 언젠가는 한번 꼭저 자리에 같이 있고 싶다.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서 인정해 주신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배우라는 직업은 저한테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을 계속 이렇게 달려가는 것과 같거든요. 한순간 보이지 않았었던 그 길이 그래도 맞는 길이었구나라고 저한테 길을 제시해 준 순간이었어요. 꿈이다. 나는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소감을 하고 싶다. 나는 꿈을 가지면서 살아왔었는데 막상 그 상을 받고 나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수상 소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네, 우선 백상예술대상의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수많은 멋진 배우님들과 그리고 감독님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여기 계신 장래 귀빈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드라마 캐시로라는 작품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수중에 있는 현금만큼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맡고 있는데요. 아직 공개하려면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내년에 공개가 된다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촬영을 하다 왔는데요. 전쟁터처럼 돌아가는 촬영 현장이지만 그곳에선 늘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태프분들과 엉켜있는 듯 보이지만 모두 각자의 파트에서 한 차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더 전혀 다른 악기지만 지휘자의 리드에 맞춰서 하나의 완벽한 곡을 탄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작품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 먼저 TV 부문 연출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제60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연출상 최악의 악 한동욱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섯 분 모두 정말 많은 관객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감독님들이신데요. 저 역시도 정말 감명 깊게 본 아주 멋진 작품들이었습니다.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감독상 파묘의 장재원 감독님 축하드립니다.